이데일리 스타인 시청자 여러분,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픈 더 게이트 킹덤! 안녕하세요, 킹덤입니다. 와우. 저는 아마 무대 위에서 이제 팬분들과 저희와 딱 눈을 마주치면서 소통하는 그날까지 실감이 나지 않을 것 같고요. 딱 그 순간이 지나면은 아 그때 이제 데뷔했구나, 아 우리 이제 가수구나 하면서 예, 열심히 예, 활동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킹덤의 무진이고요. 킹메이커 너무 보고 싶어요. 그렇구나. 킹메이커 너무 보고 싶어요. 데뷔 소감. 데뷔 소감. 네. 소감. 킹메이커 얼른 봐요. 네. 조금만 기다려. 오케이, 자 이제 데뷔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킹메이커. 장난이고 데뷔. 어, 네. 장난인가요? 아니죠.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 아, 네. 킹메이커 진짜 너무 보고 싶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루이입니다. 실감이 어제서야 조금 났습니다. 방송 촬영을 처음으로 하고 저희가 다 같이 준비한 것들이 이제 조금씩 보여지고 있으니까 어제 눈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저희 팀도 눈 사람처럼 잘 뭉쳐나가서 불러다니겠습니다. 화이팅! 네, 눈 사람 안 만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는 되게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만으로도, 같은 이름으로 나오는 것만으로도 되게 영광이고, 저희만의 다른 킹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킹덤과 또 다른 한 이름과 다툼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킹덤이었고요, 하나는 소년 게이트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합의점에 이르러서 저희가 킹덤으로 하되 저희 인사할 때 오픈 더 게이트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킹덤이 결국엔 왕국이고 저희가 왕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문을 열어라 이런 느낌으로 오픈 더 게이트로 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처음 인사와 끝 인사가 조금 달라요. 처음엔 오픈 더 게이트, 그다음에 끝낼 때 인사는 클로즈 더 게이트인데요. 성문을 닫아라. 우선 저희 앨범은 6개의 곡과 하나의 인스트루먼트로 되어 있는 총 7개의 트랙이 들어있고요. 네, 저희가 정말 아끼는 곡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그냥 듣기만 해도 정말 좋은 곡들, 그리고 어쿠스틱 버전 들어있는데, 이런 곡들이 다 저희가 처음으로 7명에서 한 곡이다 보니까 저희에게는 정말 첫 번째 역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앨범 타이틀곡 엑스칼리버가 있는데, 아서의 주인공으로 저희의 세계관에서는 비의 왕국의 스토리를 담은 노래입니다. 앨범 겉 디자인이 다른 선배님분들이랑 좀 다르게 책같이 돼 있고, 되게 안에 전달하는 메시지도 되게 많고, 아마 앨범을 보면서 지루할 틈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저희 뮤비의 관전 포인트는 아서가 첫 번째 주인공 왕이잖아요. 뮤비 안에서 나머지 왕들로 인해 왕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나온 장면들을 유심히 보면 조금 저희 세계관에 대한 힌트를 좀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서 형이랑 저랑 둘이서 찍는 씬이 있었는데, 멀리서 제가 아서 형을 보고 아서 형이 방황하고 있는 이 자리가 폭탄이 되게 많은 곳이다, 그래서 제가 아서 형을 구하러 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솔직히 그 찍을 때 저희 많이 놀랐죠? 여기에 진짜 터질 줄 몰랐죠? 아 예, 진짜 터질 줄 몰랐습니다. 진짜 실제로 터졌어요, 폭탄이. 근데 이제 자한이가 저를 같이 자꾸 도망치는 상황인데, 이제 자한이도 폭탄이 터져서 놀랐나 봐요. 그래가지고 폭탄이 터지니까 저를 잡은 걸 내팽겨치고 자기 혼자 뛰더라고요. 감독님께서 자한아 와서 자꾸 튀어야지 자꾸 이래가지고 네, 한 여러 번 찍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거 좀 해명하겠습니다. 아니 사람이 폭탄 진짜 터지면 놀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상에도 저희의 또 컨셉이 숨어 있습니다. 각 왕국들마다 저희가 얼마나 다른지 그것도 의상에 좀 숨겨져 있고요. 아, 저 좀 재미난 에피세트 이거 왜 그래?
괜찮아요 형. 잠시 머리 정리할 시간 좀. 데뷔가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지금 갑자기 긴장이 됐나 봐요. 저 재미난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전 사실 좀 억울했습니다. 어, 이렇게 밝히시는 건가요? 억울할만 했어요. 어. 이제 와서 얘기할 수 있다. 아, 다 너무 멋있는 그 CG처럼 손으로 이렇게 딱 하는 게 다 있었고 뭐 칼들이 있었고 막 지팡이 있었는데 제 차례가 됐어요. 제가 딱 나갔는데 어 그냥 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전 뭐 없나요? 어 그냥 해 몸으로 떼어 이러셔가지고 저는 좀 서운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보시면 뮤비 내내 혼자 손을 막 계속 이러고 있어요. 손이 비어 있어가지고. 저희 안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면은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요. 안무에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경우가 되게 드문 경우라서 인트로 때부터 아우트로까지 인트로 때는 왜 이렇게 했고 아우트로 때는 왜 이렇게 했고 엔딩 때는 왜 이런 포즈를 취했구나 라는 게 4분 16초 안에 모든 안무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해석하는 데도 되게 재미가 있을 겁니다. 보는 데도 즐겁고 해석하는 것도 즐겁고 되게 멋있습니다. 저희는 진짜 작사와 작곡에 되게 뛰어난 팀이고요. 이번 수록곡에도 이제 단 형과 무진 군이 작사를 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 어떻게 이렇게 썼지? 라고 할 정도로 되게 감명 깊은 가사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안무를 창작할 수 있는 팀입니다. 저 7명이 머리를 맞대고 이거다 하고 안무를 짜면은 정말 최고의 퀄리티가 안무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작사, 작곡, 안무 제작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는 팀인 것 같습니다. 언어로 4개국어 딱 언어까지 끼도 넣어주시죠. 그 여기 로봇까지 다 연습할 때는 확실히 집중해서 조금 무섭게 좀 잡되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티격태격 많이 장난을 쳐요. 형 동생 그런 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유지 비결이지 않을까. 일단 화장실이 한계입니다. 먼저 씻는 싸움이 치열합니다. 치우가 혼자서 거의 한 1시간을 씻기 때문에 그 반면에 이제 아서는 5분이면 돼요. 2분. 저는 깜짝 놀란 게 먼저 이제 제가 씻으려고 해가지고 막 물건을 챙기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볼일 보나 보다 딱 갔는데 나오는 거예요. 뭐 했어? 하니까 샤워를 다 했대요. 아 머리만 감았어? 아 아니 몸까지 다 씻었대.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아서야 씻고 싶어? 들어가. 진짜 깨끗하게 씻고 나와요. 맞아요. 확실히 씻는 건 맞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씻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오마이 씻지? 저희는 이제 씻는 물소리만 들어도 누가 씻는지 이제 알아요. 일단 무진이 형이 들어갔다 그러면 물소리가 흐르는데 계속 누가 노래를 부르는 그럼 이 사람이에요. 이 무진이 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용하게 물소리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한 10분? 그리고 야, 화장실 누구야? 이 소리가 나오면 치우입니다. 왜 이렇게 안 나와? 치우고요. 숙소에 자은이가 엄마 같은 약간 존재예요. 제가 옷을 찾다가 옷걸이에 다리가 다쳤어요. 상처가 났었어요. 피가 흘릴 정도로. 그래가지고 뭐 바르는 거 없냐? 그러니까 자은이가 뭐 어딜 찾더니 꺼내와가지고 저 소독약 발라주면서 아유 왜 다치고 그래요? 막 이러면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좀 따가울 거예요. 막 이러고 엄마네. 그쵸 어머니인데. 저희 멤버 중에 인형을 안고 자는 멤버가 있었어요. 누구인가요? 누구죠? 이 제 옆에 있는 무진이 형인데 잘 때 인형을 안고 자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앞으로 인형을 많이 사줘야 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거 해명을 좀 할 게 있으면요. 제가 집에서부터 좀 아끼던 무민 인형이 있어요. 요만한 인형이 있는데 그냥 진짜 푹신푹신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고 자면 잠이 잘 와가지고 그랬어요. 알겠어요. 아유 그랬어요. 아유 그랬어요. 숨겨놔야겠어. 아이반이 워낙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딱 자려고 불을 끄고 다 누워요. 누우면은 저기 멀리서 키보드 소리가 타타타타타타타타 이렇게 들리는데 잠깐 연습에 몰두하겠다 해놓고서 이제 그날 새벽에 기분이 안 좋다고 키보드 소리를 되게 열심히 두드리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가지고 본체를 뺏겼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되찾았습니다. 아이로봇입니다. 예전에는 5시, 6시까지 했던 기억이 났는데 요즘 무리해서 하진 않고 2시? 적당히 끊고 있습니다. 5시에 가니까 있었던데요? 하고 있었던데요? 저희 공통 목표는 도쿄동 무대 쓰는 거 첫 번째 목표고요. 제 개인 목표는 회사에서 찍는 게 아니라 이제 일상생활의 브이로그 그런 것도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저희가 킹메이커 여러분들과 콘서트를 빨리 해보고 싶습니다. 제 꿈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
저희 킹메이커로만 채워져서 무대를 한다면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마지막 날이라도 너무 좋지 않을까요? 킹메이커 보고 싶네요. 저희가 이 보고 싶은 마음을 정말 간절히 담아가지고 저희가 부르는 노래에도 그렇고 저희가 추는 춤에도 그렇고 저희가 하는 모든 활동에도 그렇고 다 녹여냈으니까요. 저희 하는 모든 활동들 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밟아가는 행보들 저희 킹메이커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데일리 스타인 시청자 여러분,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엑스칼리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 더 게이트 킹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